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건 as always. 여러분, 오늘은 11월 8일 목요일이자 수능날이었습니다. So everyone, it is November 8th and Thursday plus the Korean SAT day. 그래서 시험,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험 오늘 보시느라고 고생하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네요. So for those who took the SAT today, I just wanna say you guys did a great job, and I'm sure there's gonna be a good result for you guys. So no worries about that. 그래서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점수가 어찌 됐건 간에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과가 앞에 눈앞에 이제 펼쳐질 거 있겠네. 절대로 이제 거기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좀 더 하고 싶은 일 좀 하시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쳤었죠. I took the Korean SAT, let's see, 7 years ago, I think. 7년 전에 쳤나요, 제가? 7, 8년 전에 쳤었는데, 그때는 정말 수능이 전부인 줄 알았죠. I thought the SAT was everything to me back then.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정말 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물론 이제 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크게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은 잘 치셨으니까 고생하셨고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동차 이제 운전면허도 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던 거, 여행도 좀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시고 하시면서 대학교 20살이 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how was your day everyone?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공기업이나 이렇게 기업체 여기서는 뭐 있겠네. 10시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어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다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나요? Do you guys see something different? So, do you guys see something different? 뭔가 좀 다른 거 있지 않나? Yes. Today I went to the public bathhouse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저는 이제 그 public bathhouse. 오늘 발음이 왜 이리 안 되죠? 목욕탕 갔다가 then I went to the hair salon that I usually go, of course, to get a haircut. 자주 가는 그 미용실 가갖고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I got a haircut today. 머리가 이제 긴 거는 곱슬을 제가 말씀드렸지. Like I said, I have curly hair. 그래서 so I don't grow my hair. 그래서 머리를 잘 안 기르는 편이에요. I don't grow my hair long. 길게는 안 기르는 편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길이 되면 좀 지저분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싹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수업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수업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소식 말씀드리고 갈게요. It's about my book. It's about my first book. So my first book will be published around this December or next January. 그래서 책이 이제 조금씩 더 잡힐 것 같아요. 윤곽이 잡히는데 올해 12월에서 혹은 이제 내년 1월 중으로 출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책 나오면은 굽신굽신 열심히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뭐 날짜 잡히거나 그렇게 해도 다시 한번 제가 아나운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yways, 곧바로 이제 오늘 표현 야무지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시험 잘 치세요 정도 표현 있었죠? 꼭 써먹어보셨나요? 주변의 수험생분들에게 꼭 써먹어보셨으면 좋겠네요. Good luck, 행운을 빌어요. 어디에요? On your test. 말 그대로 네 테스트에 good luck, 행운을 비는 거 있겠네. 우리식으로 하면 시험 잘 치세요라는 표현. 야야, 시험 잘 치래 이 정도의 표현 된다고 말씀드렸죠. Good luck on your test. 그래서 good luck 뒤에 on도 쓸 수 있고 전치사 in을 쓰는 경우도 있다 했죠. on은 언제고 in은 언제라고 했나요? 그죠? on은 좀 단발성 이벤트일 때, single 이벤트일 때 한다 했고, in은 좀 더 이렇게 과정, process에 좀 더 중점을 둔 거일 때. 예를 들어서 뭐 good luck in your life 이런 식으로. 반면에 뭐 수능 같은 거일 때는 good luck on your test, good luck on your date, 말 그대로 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 good luck on your blind date, 소개팅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표현은 뭐를 준비했냐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늘 급하게 강의 준비한다고 지금 써놓은 것도
열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앉았네. 아이고, 저도 정신이 없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갔노? 뭐라? 어디 갔노?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 뭐를 준비했냐면은, 한글로 하게 되면 요게 돼요. 뭐가 되냐면은, 아, 그거, 바로 시내 정중앙에 있어요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오늘 배표 한글로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앞에 뭔가를 말한다면 아 그거 시내 바로 정중앙에 있어요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다이얼로그에 들어가는 표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이래 묻는 거예요. 야 대근아 네 보건소 어디 있는 동안 알아? 보건소 어디 있는 동안 물어보는 거. 그럼 당연히 묻겠죠. 일단 어디인 줄 알지? 그거 시내 바로 정중앙에 있다,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하든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왜? 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뭔가가 어디인지 친구가 물었을 때, 내가, 그거 바로 시내 정중앙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체국 어디인지 아나? 그거 시내 바로 정중앙에 있다. 무슨 마트 어디인 줄 아나? 그거 시내 바로 정중앙에 있다. 뭐 어떤 건물, 빌딩 어디 있는 줄 아나? 그거 바로 시내 정중앙에 있다. 요런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 정말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 한번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로 한번 뱉어보겠게네. 먼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o here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아, 그거 어디냐면요.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It i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It i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좀만 더 speed up 해볼까요?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자연스럽게 처음처럼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Hey,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정도의 표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표현도 딱 들어보시면은 모르신 단어 제가 장담컨대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음악이 좀 이렇게 빨리 예능되고 나열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I just got tongue tied 혀가 꼬였었는데요.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러분 It is로 시작했죠. It 말 그대로 그것 앞에 뭔가 친구가 말했을 때 그거 그냥 쉽게 받아 쓰시라고 대명사를 준비해봤어요. 여기 it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특정 건물이 있으면 그거 그냥 그 앞에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대건이네 집은 그럼 대건's house i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우리 집이 그 땅값 비싼 시내 정중앙에 있을 일은 없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anyways 그래서 it is 그것은 is 있습니다. B동사에 뭐뭐 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B동사 활용 잘 해보자고요. It is 그래서 그건 있어요. 어디에요? Right in the middle of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일단 in the middle of something 혹은 이 장소를 하게 되면은 middle 자체가 중앙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in the middle of 장소를 하게 되면은 그 장소의 정중앙에라는 뉘앙스에 희한한 전치사구가 딱 완성이 돼요. 이 자체가 전치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iddle 자체는 중앙이란 뜻이지만 in the middle of 예를 들어서 뭐 downtown 하게 되면 말 시내의 정중앙에라고 해서 이놈아 자체가 하나의 이쁜 전치사구가 된다는 거예요. in the middle of downtown 아시겠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제가 팟캐스트 강의였던 것 같은데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서 I am 나는 있다 in the middle of something 무언가의 중간에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일하고 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Anyways 다시 돌아와서 in the middle of downtown 자체까지가 시내 정중앙에라는 뉘앙스의 전치사구라고요. 그럼 대근씨 앞에 right은 뭔데요? right은 오른쪽이 아닌가요? 오른쪽이 아니에요? right 자체가 바로라는 식으로 해서 강조의 뉘앙스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야 그거 바로 시내 한복판에 있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right R-I-G-H-T가 여기 중간에 곱살이 끼인 거예요. 합치면은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합치면은 그것은 있습니다. 어디에요? right 바로 in the middle of downtown in the middle of downtown 시내의 정중앙에 합치면은 오늘 표현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곧바로 제가 여러분들 감 오셨을 때 덩그리 짜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발음 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turn first, everyone. Listen very carefully. Again. 야, 대근아, 니 그 보고서 어디인 동안, 내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다. 아이고, 이놈 자식아, 니 영주왕 아니니 그게 어딘지도 모르나. 그거 있다, 아이가. 그것은, 여기서는 이시, 당연히 그게 되겠죠. 보건소가 되겠죠. 그거 있지, 당연히. 그거는 있다. 어디 있다. It is, 여는, it's, 어디에요? 바로 시내 한복판에.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아 그거 당연히 있지, 이놈아. 그것도 몰랐나. It's 어디 있어요? 바로 시내 한복판에 정중앙에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하시면은요 오늘 좀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이해해주세요. 방이 추워서 그래요. 추워요. It's cold in my room. 어쨌거나 It's in the middle of downtown. It's in the middle of downtown.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It's in the middle of downtown. It's in the middle of downtown 정도의 표현 오늘 표현 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드리기 전에 또 야무지게 발음 팁 좀 드리기 전에 또 까먹을 뻔의 다이얼로그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아까 상황 말씀드린 그 상황이에요. 충고 묻는 거 해대건 Do you know where the health care center is? Health... 바로 왜 이래 안 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Health care center. Health care center. 우리말 헬스. Health care center. 이 자체가 막 그런 health care center. 이게 그 이제 보건소거든요. 우리말로 했을 때. 그래서 do you know, 니는 아나 where the health care center is? Where the health care center is? 보건소 어린 동안 하라고 친구가 묻는 거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 알지? Of course. Oh, sure.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아, 그거 시내 한복판에 있다. 라고 했을 거야. 그 다음에, why? 대묻는 거야. 왜? 왜 카는데? 아, I need to get a checkup. I need to get a checkup. I need to get a checkup. Get a checkup 자체가 건강검진, 건강검진 받다라는 뉘앙스에 get a checkup. 피지컬이 중간에 생각된 거거든요. I need to get a checkup. 이라고 했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또 이제 친구한테 안 아파야 되잖아. 그래서, 어, okay, okay, okay. Anyways, I hope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야, 뭐, 다 개안했으면 좋겠네. I hope, 난 희망한다.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다 뭐,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친구에게 또 행운을 이렇게 빌어주면서 다이얼로그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이에요. Downtown이라는 거. 잡아가면서요, 제가 발음 팁 좀 야무지게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무지게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머리 자른 게 나아요. 어, 보세요. 네, 얼굴은 빵떡이지만, 머리가, 제가 곱슬이 심해요. 곱슬이 심해갖고 이 정강이 한번 봐보세요. 그럼 머리 확실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길고 싶은데 머리를 못 길가요. 그것도 머리 숱이 많지가 않아요. I have thin hair. 머리가 얇고 이렇게 숱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길고면은 이상해요. 막 저질돼요. 그래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갖고 안 길고 이렇게 따듬는 편입니다. Of course, I didn't shave today. Sorry about it. 오늘 면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발음 팁 간단히 드릴게요. 오늘 거 일단은 모른다는 한계도 없으시겠죠. 그만큼 쉬운 단어들도 오늘 배열이 된 문장인데, 일단 it is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is라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it is, 이렇게만 정직하게만 발음하지 마시고, it is가 여름 됐을 때, it's, 이렇게 된다는 거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름 되는 거 it's, 이걸로 연습을 할게요. 그것은 있습니다. it's. 한 다음에, right 발음하실 때, right잖아요. r 사운드, right, not light. It's totally, they're totally different. I mean, right and light are totally different. Right이랑 light은 자체가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교정하셔야 돼요. 꼭 교정하셔야 돼요. Right, 입술이 모여야 된다는 거. Right, 아시겠죠? Right. 그 다음에 in the middle of something인데, 아, in the middle of downtown인데, 일단 of 뒤에 전치사 of 할 때 of. F 사운드 절대로 입술 닿으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I always tell you about this, right? 그래서 긁으시면서 off.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면 돼요. off. 그리고 in the middle of 까지 한 번에 가시는데 middle 하실 때 middle이잖아요. dig 사운드가 middle, dig 우리나라 말로 dig 정도의 사운드가 리을 정도로도 들릴 수 있다는 거. 북미권, 특히 북미권 할 때. 그래서 in the middle of. middle of도 맞는데 in the middle of. 우린 이걸로 연습을 하자고요. 왜냐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방송이나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말했을 때. 그래서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downtown. in the middle of downtown. middle of 하실 때 제가 제 입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입을 못 보겠지만은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앱스한테 절대로 입술이 안 단다며요. 그래서 middle of 할 때 저는 빨리 발음하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여기를 끌고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안 끌으면 in the middle of 세는 발음이랑 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 차이가, 요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네. 미쳤죠 오늘. 그래서 in the middle of downtown 요것도 한 덩어리로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right 할 때 입술 동그랗게 마시고 in the middle of 할 때 F 사운드 입술 살짝 긁으시고 downtown까지 한 덩어리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덩어리 여러분에게 팁 드렸습니다. 곧바로 여러분들은 야무지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everyone. Let's do this everyone. 갑니다잉. 야 대근아 니 보건소 어딘 동 하나? 아니면 뭐 땡땡 대건 빌딩 어딘 동 하나? 아 그거 있다 아이가. 그것은 어디 있다 아이. 그것은 있어요. 자 어디에 있어요? 바로 강조죠. 바로 시내 한복판에, 시내 중앙에. 아 대건 빌딩 그 뭐 전대건 영화 문장 그 건물에 있는 그 말하는 거가 어 그거 어디 있는데? 근데 그거 가서 공부 좀 하려고.
지극히 개인 위주의 예문이죠. 아, 그것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시내 정중앙에. 원 라스트 타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시내 바로 정중앙에. 뭐 롯데리아 물으면 롯데리아 i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해도 되겠죠? 아니면 뭐 맥도날드 맥도날드 i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Let's review 해보면요. 그거 있어요. 뭔가 이제 말했으니까 대명사를 받으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it is 혹은 빨리 하면은 it's 어디 있어요? 바로 시내 정중앙에.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합치면은 it'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혹은 it is right in the middle of downtown.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오늘 표현 즐겁게 잘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그거 하면 되겠죠. 뭐 is it in the middle of downtown? 이렇게 물어봐도 되물어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Is it? 그것은 있나요? 그죠? 의문문이죠. In the middle of downtown. 시내 한복판에 묻는 거예요. 야, 롯데리아 어디 있었더라? 아, 야, 그거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가? Hey, where is Lotteria? Is it in the middle of downtow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시면 충분히 많은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이대끈간에 오늘 또 많이 버벅댔는데 즐겁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이대끈 오늘 public bathhouse 갔다가 got a haircut 머리도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말씀하시면서 영어 공부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치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전부 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